자, 얘가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이야? 봐봐, 얘가 주인공이야. 이 친구는 어느 날 보니 이 모양새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친구들의 머리는 풍성한데 이 친구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 다른 자기의 머리카락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원숭이도 만나보고 털이 많은 뭐 호랭이도 만나보고 아니면 뭐 장발 귀신도 만나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나봐요. 네. 하지만 모두의 이 털은 다름을 알게 깨닫게 돼요. 네. 그래서 결과는 마지막으로 이 나머지 한 가닥, 이 한 가닥이 정말 나에겐 소중했다. 야, 무슨 겨우니 그래요? 결국 머리털. 아니,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소중히 해라. 아, 굳이 멀리서 찾지 말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소중히 해라 라는 교훈으로 깨달았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때요?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새로 다시 짤 수도 있어요. 그쵸? 솔직히 엔딩 스토리로 따지면 이게 진짜 좀 되게. 아, 그림도 귀엽잖아, 솔직히. 이게 되게 임팩트 있긴 하거든. 이게 실제로 가면 됩니다, 스토리를. 얘는 이 하나만 갖고 태어난 거야. 근데 충분히 그때 기술은 발전해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머리에 심을 수가 있어. 소중하게 여기. 깃털 막 콕 꽂아 있는 거 한번 해보고 딱 보면 거울 보고 있는 모습. 그치 그치. 별로인 거야. 다시 뽑고 한 가닥이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데크와 공감을 표현해. 말이 안 되잖아. 에? 하자 이거. 난 괜찮아. 어때? 제꺼 콩나물 짜줘? 별로야? 별로 그림체 별로야? 전혀 봐봐. 야, 둥둥 그림체 뭐가 더 귀여워? 솔직히 나는 아까부터 원픽 이랬어요. 아, 오케이. 아니 그 제목 머리야. 이 한 가닥이 그게 한 가닥 어때요? 한 가닥. 한 가닥. 아니야. 한 가닥 괜찮은데? 이거 한 가닥 괜찮은데? 한 가닥 어때? 자, 박정. 여기는 진짜 괜찮아. 와, 근데 진짜 거야. 만화책 같지 않아? 이건. 자, 구현동아. 자, 들어갑니다. 한 가닥. 아, 제목만 정국씨가 해주세요. 이거 나다. 한 가닥. 옛날 옛적에 머리카락을 한 가닥만 가진 소년이 있었어요. 미안하다. 제가 일부러 방해 걱정해. 옆에서 저도 한 움큼에 영혼이 들어가 있는. 오케이 오케이. 뭐 있는데? 뭐가 있는데? 뭐 있는데? 한 가닥 했어. 아 진짜. 자, 그 친구는 거울을 보며 자신은 왜 다른 동물들처럼 털이 없을까를 생각하며 슬퍼했어요. 소녀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털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기로 했어요. 저 머리카락 한 가닥 진짜 임팩트 장난 아니다. 길을 가다 보니 늑대를 만나게 되었어요. 늑대야, 너의 털 좀 빌려봐도 되겠니? 그래, 어린 소년아. 돌지 마세요! 오케이, 하지만? 하지만 늑대의 털은 너무 거칠어 소년의 머리에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소년은 다른 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소년은 길을 걷다 거위를 만나 거위의 깃털을 빌려보기로 했어요. 거위! 하지만 거위의 털은 땀이 너무 나서 소년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잘 그렸다 진짜. 또 길을 걷다 소나무를 만나게 되었어요. 소나무. 소년은 솔잎을 머리에 얹어봤지만 광합성이 되지 않아 솔잎은 죽게 되었어요. 오. 어울리는 털을 찾지 못해 소년은 매우 상심이 컸어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집에 와 거울을 다시 보니 다른 털과는 다르게 소년에게 너무 어울리는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수정하시는 건가요? 머리카락. 털 확대한 거지. 소년은 자신감을 얻고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한 가닥을 소중히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렇게 소년은 한 가닥을 꾸미며 즐겁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도 하나 둘 셋 하면 한 가닥 끝 하자. 하나 둘 셋 한 가닥 끝. 결국 이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 한 가닥이라는. 그렇죠, 우리 같이 어떤 교훈인 거예요? 교훈이 뭐예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소중히 하자. 팀을 왜?